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저는 청문 보고서에 다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했지만 이 청문 보고서가 청문회 결과가 여기 당초 지명했던 그 인사권자에게도 가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충분히 요약해서 보여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정의 다양한 면모에서 그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냥 언론으로 전해드릴 게 아니라 직접 어떤 이유였다는 것을 청문보고서 담아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과보고서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이야기들을 다 담고 저희들도 담아서 지금처럼 종합 의견으로 붙여서 보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한 우리 정동영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청문회 전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문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를 함께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물론 저희들 주장만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민주당 주장만 다 담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본 많은 국민들의 또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 청문회가 특히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까닭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MBC 방송문화진흥회 지금 우리 이번에 오늘 법안이 통과된 MBC 방문진법에서 이제 MBC 사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 정말 이례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MBC 방문진의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조차 중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고 또 실제로 방통위가 있는 과천까지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왜 MBC를 둘러싸고서 이렇게 국회가 매달려 될 것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무실에 보시면은 방송에 관한 사진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전부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겁니다. 인공지능, 원자력 안전. 이 주제가 사라지고 왜 7월, 8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이 문제에 집착해서 됐을까요? 나는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의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지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 선배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깊은 삿 옹달샘. 저는 MBC가 한때 그렇게 모든 국민을 사랑받던 작은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연못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 왜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핍박하는 그런 반노조적인 노동법 위반의 현장이 되었을까? 왜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사가 그렇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온갖 방법을 써서 했을까?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라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을 담는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 등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 페어니스 독트린에 대해서 이것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그 원칙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페어니스 독트린을 약화시켰던 것은 레이건 행정부 때였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념을 같이 하고 가치를 같이 하는 미국 민주당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원칙도 보나피데 이게 무슨 녹취록이 다 있는데 녹취록을 보고서 어느 부분은 선택적으로 발췌하고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식의 불성실하고 아니면 말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그런 취재 방법이 아니라 보나피데라는 것은 정말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MBC에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MBC의 새로운 이사진에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지금 지난 7개월, 7월 이후, 6월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MBC의 이사진을 새롭게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수당이 이런 큰 이 표결 앞에서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김민기 선배, 민기 형이 이야기했던 그 작은 연못을 함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서 세상 물이 다 홍수로 혼탁해져도 MBC 보도만 보면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그런 원칙을 살리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때 최고의 기자였던 이진수 후보자도 충분한 자. 네, 김영 간사님, 5분 드리세요. 최영두 간사님이 그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어서 야당 간사로서 저도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의원들 공이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으로 지금 행정실에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예, 적격 의견은 뭐 앞서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부적격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청문, 결과 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지금 채택하자는 의견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럴 땐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강행 임명하실 때 패턴을 보면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자료 취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쳐야 되나요? 그냥 네. 네,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또 이게 버릇이 나네. 지금 양쪽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재안을 내신 이준석 위원님의 보류하고 재송부가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2일 날 하기로. 그거 2일 날 얘기하고 의결하면 됩니다. 그건 얘기하세요, 간사가. 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